우리는 첫 만남 장소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. 두 사람은 오늘 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? 이제 술 좀 많이 늘었나 보다. 많이 늘었지 이제? 오. 그럼 우리 진실 게임 한번 할래? 그래. 어떤 걸로? 질문에 무조건 대답하기. 만약에 대답 못하면 소주 한 잔? 그거 너무 선배가 이기는 게임 아니야? 아이고. 나 먼저 시작한다. 그동안 내 생각한 적 있어? 당연히 있지. 선배는? 이거 질문인 거지? 아니, 질문 바꿀래. 알았어. 한 번만 봐줄게. 그때 왜 키스했어? 그건 네가 직접 알아내야지. 그치. 윤호야. 응? 나 그동안 후회했어. 그때 너 그렇게 놔버린 거. 이윤호를 놔야겠다고 결심한 건 그때였어요. 어제는 진짜로 죄송해요. 아니야, 괜찮아. 나도 실수였어, 어제는. 사실 걔가 좀 유명하긴 했거든요. 우리 헤어지자. 넌 그걸 무슨 사귄지 하루 만에 얘기하냐? 별명이 뭐라더라. 하루 만에 헤어진다고 하루살이에 이별 수집관이 뭐니. 그런 애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? 에? 선배 요즘 때문에 당분간 술 못 마신다고 하지 않았어요? 아 이거 내 이별 기념 파티야. 사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무슨 이별 콜렉터야 뭐야? 근데 아직도 그날이 자꾸 생각나요. 선배 저한테 왜 그래요? 그래서 그때 못했던 말을 이젠 하려고요. 나 너 좋아했어. 생각해보면 널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. 날 좋아했다고? 응. 언제부터? 처음부터. 그래서 다시 만난 거야. 그때 못한 말을 하려고. 여기까지 찍을게요. 편집 잘해야겠다. 이미 답 다 나왔는데? 됐어. 내가 여기 정리하고 갈 테니까 너 얼른 가서 편집 마무리해. 네, 알겠습니다.
나 가볼게. 선배, 나 할 말이 있는데 밖에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? 내가 금방 나갈게. 많이 기다렸지? 안 추웠어? 근데 할 말이 뭐야? 그냥 뭐... 근데 여기 하나도 안 변했다. 여기 어딘지는 알아? 기억도 못하면서. 알지. 다 기억났어. 너 덕분에. 선배, 나 선배 좋아했어.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.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? 빨리도 말한다. 그럼 오늘부터 일일 하지 뭐. 해도 돼? 안녕하세요. 사귄 지 7일 차 커플 이윤호 안재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사귄 지 7일 차 커플 이윤호 한재인입니다. 생각보다 귀엽다. 뭐야? 그럼 전엔 안 귀엽다는 소리야? 아니, 원래는 귀엽다기보다 좀 멋있었는데. 뭐야, 지금 그럼 지금은 안 멋있어?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귀여운 거랑 멋있는 거랑 같이 있는 건데 컷을 해주시겠어? 엔딩 멘트? 그럼 지금까지 나를 싫어했던 X에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야,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다? 응. 아냐고! 지가 먼저 플러팅 멍청하고 근데 기억도 못하고 그래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울면 다야? 아 다냐고! 아 너 나오는 데서 축하드리만 해. 어? 알았어. 찍지 마! 이번엔 안 까먹었어.